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옴브레 그 젤 론칭했잖아요. 이 옴브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병이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옴브레로 해서 나왔어요. 요거는 흰색이 아니라 우유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핑크, 얘는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하나씩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제 손에 지금 옴브레를 한 거거든요. 저는 손톱이 알다시피 그렇게 이쁜 손톱이 아니기 때문에 해놨을 때 막 엄청 이쁘게 보이진 않아서 제 거는 참고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엄청난 밀키 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투명에 가까운 밀키지만 이 밀키가 커버가 그래도 될 만큼의 밀키 정도에 대라고 보시면 되고, 점도가 그렇게 많이 우리 필소굿보다는 조금 묽은 제형이에요. 셀프 레벨링이 훨씬 잘 되게 나와 있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핑크. 핑크 같은 경우에는 손이 까매 보이지 않은 핑크. 핑크. 요렇게 얘가 이제 팁에다 바른 거랑 그다음 손에 올라간 거랑 많이 틀려요. 지금 이제 저희 타사에서 나온 요런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절대 원장님들은 팁에다가 바른 거 보지 마시고 손에다가 바른 거 보셔야 돼요.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얘를 올렸을 때 손이 까매 보이지 않은 핑크로 구입을 하셔서 쓰셔야지 아무 색깔 위에나 발랐을 때 되게 이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베이지 보여드릴게요. 베이지는 약간 살구빛 나는 그런 약간 살구빛 나는 핑크 베이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손에 발랐을 때 피부와 얘가 같이 있었을 때 더 깨끗해 보이는 색깔, 그 색깔이 저희 옴브레로라고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네들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버레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금처럼 이런 화이트 옴브레 느낌,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의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고, 탑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드 핑크를 발랐다 손님이, 그럼 그 누드 핑크에 얘네들을 하나씩이라도 레이어드해서 그냥 탑으로 발라주시면, 얘를 바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소프트한 핑크로 만드실 수가 있고, 얘로 바르면은 조금 더 화이트한 핑크로 살짝 탑으로 마무리해주는 거, 얘 핑크로 마무리하게 되면 좀 더 핑크스럽게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모든 곳에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라데이션 지금 옴브레 하는 기법을 보여드릴 건데, 그 옴브레를 할 때 같이 써야 되는 아이가 이렇게 살짝쿵 튀어나오는 요 필소굿이라는 밀키톤업이 필요해요. 자, 요 밀키톤업이라는 애가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톱에 그 톤을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네를 한번 바르고 요런 옴브레를 이제 기법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 사실 엄청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표면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도 있을 거고, 하지만 거기서는 정말 겉핥기로만 보여드릴 거고, 요거를 정말 직접 이쁘게 사용하는 방법, 뭐 손톱을 교정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 모두 세미나 때만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손톱을 이렇게 준비해뒀어요. 케어했고요.
약간 프리퍼레이션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밀키톤업을 가지고 베이스를 바를 거예요. 밀키톤업 필수옷은 베이스입니다. 얘는 컬러 사이에 레이어드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베이스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여기 손톱에다가 바를 거예요. 그래서 밀키톤업 브러쉬 빼셔서 입구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살살살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둘러주지 마시고 손톱 위에다가 양을 조금 놓고 얘가 열이 생기면 조금 풀리는 방식으로, 그죠? 필수굿은 성격 급하게 빨리 내려버리면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조금은 천천히 얘의 점도가 풀려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톱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바르게 되면 이 열감 때문에 되게 빨리 풀리게 돼요. 그래서 훨씬 내리기가 편하게 됩니다. 셀프 레벨링도 빠르게 되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밀착을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얘가 정말 뜨지 않고 끝까지 오래가는 지속성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필수굿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과 정말 잘 쓰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격이 다 보여요. 좀 성격 급해서 빨리 하시는 원장님들은 옆에가 조금 뜨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원장님들은 진짜 오래가서 너무 손님이 회전이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손님이 훨씬 더 나만 믿고 찾을 수 있는 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요즘엔 되게 큰 장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빛에 비춰봤을 때 끝까지 이렇게 베이스가 필수굿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핀큐어로 얘를 완전히 갖다 대버리면 되게 뜨겁죠. 그러니까 얘는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 손님이 너무 손톱이 얇다 그러면 멀리서 하다가 가까이 오셔야 되고 이 손님 손톱 정말 두꺼워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러면 이렇게 가까이 하셔도 뜨겁지 않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필수굿을 한 번만 도포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두 번 도포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한 번만 하고 옴브레로 하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베이지와 그 다음에 화이트의 밀키를 가지고 할 건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유튜브에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차피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손님한테 바로 시술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중간보다 좀 더 위에서 화이트 밀키를 발라주고요. 자, 벌써 그라데이션이 된 것 같은 느낌처럼 정말 나오죠. 자, 그런 다음 위에 베이지를 양을 조금만. 그래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저는 진짜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한번 진짜 얘가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얘를 사용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투톤으로 발라져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되게 오묘하게 딱 그라데이션이 되는 경계 부분까지만 만들어 놓으시고 비장의 무기 콘투를 이용해서 이 아이를 가지고 여기에 살살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경계선이 하나도 안 생기고 그라데이션이 돼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냥 살짝만 해줘도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이 바로 생겨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자, 큐어. 벌써 큐어 됐어요. 살짝 돌렸는데 큐어 벌써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더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번을 하게 되면, 손톱이 두꺼워질 수 있겠죠. 똥똥해질 수 있겠고. 그래서 얘를 한 번만에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미나를 오셔서 들으시면 많이 배우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투톤으로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그라데이션 시켜볼게요. 자, 중간에 양을 좀 많이 뒀죠? 자, 그런 다음. 브러쉬, 요 컨투를 너무 많이 뗐다 붙였다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뗐다 붙였다 하시면 얘가 거기에 버블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너무 뗐다 붙였다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이렇게 밀어서 살살살살. 그러면 얘가 지금 화면상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증기 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라데이션 느낌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옆쪽에 뚱뚱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도 많이 흘러내리지 않고 얘가 그대로 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시술하실 수 있어요. 얘는 나중에 연장하는 방법도 저희가 세미나에서 할 건데요. 연장을 글루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면서도 손톱이 상하지 않는 그리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꼭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하면 벌써 또 굳었어. 되게 빠르게 굳죠? 자, 지금 약간 수증기 피어나듯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밀키를 내가 펭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에. 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베이지는 조금만 발라줘서,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되고 있죠? 되게 정말 어렵지 않게 그라데이션 옴브레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아기의 볼 같은 느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 또 이거 위에 뭐 아트나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많이 막 이렇게 굴곡이 지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핑크 있죠? 생기를 좀더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핑크 탑을 발라줍니다. 약간 탑 기능도 되고, 이런 오버레이 할수 있는 기능도 되고 하니까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발라주시면 생기있는 화이트 옴브레 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큐어는 꼭 1분 30초 혹은 2분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미경화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큐어를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세미나를 거의 1대1로 이렇게 받으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클렌저 이용해가지고 빡빡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광도 되게 많이 나고요.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편하게 완성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옴브레 젤로 이용해서 요런 그라데이션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세미나 오셔서 뭐 파일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톱 교정하는 거 등등등 속 오프하는 방법까지 저는 알려드리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저희 그 계정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연락 주셔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